하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도대체 이런 걸 왜 안 먹었던 걸까? 도 안 먹 콘텐츠 세 번째 편으로 제가 어딘가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강릉입니다. 먹으러 갑시다. JJTV 구독 플리즈. 오한먹을 촬영하면서 지난해까지는 제가 직접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맛집을 찾아서 방문을 했었는데, 강릉 여기가요 제 여자친구가 대학을 나온 데래요. 4년 동안 여기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 근처에 맛집들을 잘 안다 그래서 괜찮은 대로 알려준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갈까요?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음식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시내에 있는 분식집 출발! 여고 시절 카레떡볶이, 깻잎튀김이랑 김말. 오징어랑 김말이랑 고구마랑 순대도 이렇게 안에 들어있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카레 떡볶이. 맛있다. 깻잎튀김이 맛있어요. 나는 카레 떡볶이라 해서 노란 떡볶이인 줄 알았는데 원래 유명한 집이지. 많이 왔어. 한 번. 떡이 이게 가래 떡이라서 쫄깃쫄깃해요. 3초 안에서. 이렇게 해서 다 시켰는데 이만큼에 5,000원밖에 안 했어요. 약간 그 신전 떡볶이 뭐 그 느낌이 살짝 있어. 살짝 있는데 얘가 좀 더 뭔가 칼칼하고 고춧가루 많이 쓴 느낌인 것 같아요. 매콤하네. 얘가 더 달짝지근해 신전보다. 카레 향 나고 매콤하고 달콤하고 튀김 바삭하고 오징어 튀김이랑 어묵이랑 같이. 바로 튀겨주시니까 또. 분식은 어쩔 수 없어요. 튀김을 떡볶이에 찍어 먹어도 맛있는데 거기다가 카레의 감칠맛에 달콤함에 매콤함에 다 갖고 있으니까. 자, 요거는 깻잎튀김이래요. 분식점에서 깻잎튀김 나 먹어본 적 없거든? 응. 이렇게 초점을 또 못 잡니? 자, 깻잎튀김 먹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튀김을 찍어 먹는 느낌인데 거기서 이제 깻잎의 상큼함이 확. 이거는 고구마 튀김입니다. 맛있어. 그 순대도 그냥 떡볶이 안에 들어있었거든요, 통으로. 그래서 썰어주셨는데. 이게 신전 좋아하시는 분들 다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 신전에서 좀 더 질퍽해. 맛있다. 아, 이거 만두. 바삭하게 튀겨진 만두. 만두. 신전보다 카레 향이 더 강한 거야. 먹다 보면 점점 카레 향이 더 나. 더 멈출 수 없을 것 같은 게 단맛이 강해요. 맛있어. 뭐 양념이 되게 찐득찐득해. 엄청 찐득해. 이런 소스에 밥 볶아 먹으면 진짜 맛있어. 약간 조금 불닭볶음면에 설탕 넣은 거 같아. 맞네. 아니 자꾸 버릇이 나오네.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마늘 찾았어. 김말이. 김말이가 두꺼워갖고 입안 가득 차네 그냥. 어디 거 떠보러 가. 고구마도 되게 도톰하게 들어가가지고. 여기는 튀김이 뭔가 다 도톰해서 뭔가 입이 풍성해지는 거. 그치? 떡도 되게 가래떡 두껍게 썰어놔가지고 되게 이게 입이 풍성해지는 거 같아. 어디 거 떠보러 가.
순대도 되게 순대 내가 먹어. 양념 싹싹 들어서 이거 요게 맛있거든요. 요거 아 맛있다. 밥 먹었.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응. 좋아. 자, 첫 번째 음식 카레 떡볶이 맛있게 먹고 갑니다. 두 번째 음식 먹으러 출발을 해봅시다. 저희가 이번에 갈 곳은요, 여기가 강릉 호남동이래요. 호남동. 네, 호남동이래요. 호남동. 이모네 포장마차. 엄진의 포장마차. 엄진의 포장마차.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밥 먹으러 가는 거죠, 우리. 사람이 많아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된대요. 저희도 번호표 받을 수 있어요. 네, 먹고 가요. 네, 258번 이거 부르면 가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은가 보다, 그치? 우리가 258번이고 여기는 253번이고 5,000원, 5,000원 들어갔다. 예, 서있는 강아지. 서있는 강아지? 일단 한번 건드려볼까? 일단 찍게 힘을 봐야지. 맞아. 아, 힘게 있어, 그래. 강아지가 잡채 좀 무조건. 봐라. 그치, 그치. 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오! 이거 힘 있게. 미련을 버리자. 조금만 더 하자. 카메라 챙기고. 어? 아니야. 이제 우리 먹으러 가야 돼. 우리 먹으러 가야 돼. 너 내 밑에서 일할 생각 없냐? 아유, 냅다 새끼 어떻게 개 밑으로 들어갑니까? 야, 이거 비주얼부터 미쳤다, 이거. 이게 꼬막 비빔밥인데, 여기 반짝 나눠서 이쪽은 꼬막 무침, 이쪽은 비빔밥, 그리고 육 사시미. 여기 완전 맛있어? 응. 완전 맛있어. 제가 식당 가서 꼬막 비빔밥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꼬막이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 요만큼 나오잖아. 밥이 반이고, 꼬막이 반이고, 반반이야, 반반. 잘 먹겠습니다. 와, 진짜 미쳤다. 맛있어. 아, 되게 짭조름하다. 꼬막이 양이 엄청 많아서 밥알의 꼬슬꼬슬함보다 꼬막이 씹히는 게 더 훨씬 커. 꼬막이 더 많아, 그냥. 그러다 보니까 엄청 짜다. 밥만 있는 부분을 먹으면은 그냥 맛있는 비빔밥 느낌이야. 되게 참기름 좀 많이 넣은 것 같아. 꼬막이랑 같이 먹으면은 꼬막이 짭조름함이랑 쫀득함이랑 같이 올라오면서 약간 입안 가득 꼬막 파티. 그래서 이거 미역국이랑 같이 떠먹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군데군데 청양고추도 썰려 있고 쪽파도 썰려 있어가지고 향도 굉장히 괜찮아요. 쪼름하면서 매콤함이 같이 들어오니까 너무 맛있다. 서울에서 꼬막 비빔밥 사 먹으면 꼬막이 맨날 부족한데 여기는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가격이 꽤 있어. 이번에 육사심인데 일단은 그냥 먹어볼게요. 안돼, 뭐 찍어 먹어야 돼. 이거는 기름에 찍어 먹어야 되는데 솔직히 그냥 뭐 안 찍어 먹으면은 별맛 없어요. 근데 기름에 찍어 먹으면 기름 맛에 이건 식감으로 먹는 거 맛보다. 기름층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적당히 느끼하면서 적당히 그 육회 먹을 때 쫄깃쫄깃함도 느껴지고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기름장에 찍어가지고 배를 하나 올려가지고 쌈장에다 찍어가지고 아 맛있겠다. 맛있어. 김에다 꼬막도 넣고 밥도 넣고
기름장 찍어서. 가격은 솔직히 좀 되게 비싸긴 하거든요. 되게 푸짐해. 서울에서 35,000원어치 꼬막 비빔밥을 시켜도 꼬막이 이만큼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줘요. 맛있다. 기름장만 그냥 찍어 먹어도 맛있어. 근데 꼬막 양이 진짜 미쳤다. 배부르다고? 맛있어. 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랬지? 재밌었다. 자, 그럼 이제 밥 먹으러 또 갑시다. 갑시다. 배고프다. 야,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뭐야, 두부 아이스크림? 도에 먹인대 저거? 지금 앞에 차가 많이 막히는데 다 우리 가는데 가는 건가 봐요. 앞쪽에 주차장에 차가 꽉 차가지고 사람이 되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뒤쪽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이제 사이길로 슬근슬근 갈 거예요. 539번인데 지금 367번 손님이니까 우리 100명 넘게 기다려야 돼. 앞쪽에 가서 뭐 아이스크림 먹고 오자. 이게 두부, 이게 흑김장. 아이스크림에 두부가 들어간다면 이게 어떤 맛일까? 이게 상상이 안 가는데. 자, JJ의 도, 왜 뭐. 자, 과연 흑임자 아이스크림과 두부 아이스크림 어떤 맛이 날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묘해요. 달콤해서 맛있긴 한데 달콤한 사이에 그 두부의 그 두부 아이스크림 맞아. 두부 맛이 숨어 있어. 고소한 맛. 그냥 순두부 이렇게 아이스크림에 섞어서 같이 먹는 것 같은데 좀 더 부드러워. 그리고 흑임자. 맛있지. 두부 맛보다는 깨맛이 아이스크림이랑 어울렸을 때 나는 더 맛있는 것 같아. 달콤함이 증폭되는데 얘는 두부 맛이 그대로 들어와. 한 번쯤 경험해봐서 나쁘지 않은 맛. 맞아. 근데 있으면은 사먹어. 편의점에 팔면 안 사먹을 것 같아. 특이하다. 오묘하게 어울린다. 경험만 해보는 걸로. 기다릴 만큼 엄청 맛있어? 맛있어. 기다릴 만큼인지 모르겠어. 근데 맛있어. 맛있는 거 먹으려면 기다려야죠 뭐. 1시간 반 정도 기다려서 지금 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두부가 막 생겼어요. 그냥 막 뭉쳐놓은 비주얼의 두부인데 먼저 간장을 먹어봐. 엄청 고소해. 나도 먹어. 먹어보겠습니다. 간장이랑. 지금 바로 해서 막 찐 듯한. 그냥 고소한 두부 맛이에요. 특별한 맛은 아닌데. 따뜻해갖고. 깻잎에다가 두부를 싸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먹어야 맛있을 것 같아.
부드럽고 고소해. 맛있어. 아, 두부랑 깻잎이 괜찮다는데. 감사합니다. 자, 잘 먹겠습니다. 강릉에서 원래 이게 유명해? 이거 고기버섯이랑 막 이것저것 짬뽕 재료들이 보이는데 두부를 그냥 막 꼬개 놨어요.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파는 순두부의 느낌보다는 조금 몽글몽글한 느낌이에요. 그렇지? 자, 일단 국물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또 아, 국물 먹어야지. 와. 그러니까 짬뽕이 되게 칼칼한데 두부가 들어가서 그 짬뽕이 뭔가 중화되는 듯한 맛인데 고소한 짬뽕을 먹는 것 같아요. 되게 맛있어. 국물이 깊다. 깊네. 그냥 얼큰하면서도 두부의 고소함이 같이 그냥 밥에 올려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두부를 건져 먹어도 두부에 이제 짬뽕 양념이 베이스니까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맛있다. 기다릴만 하다. 해물이랑 뭐 홍합이랑 두부랑 막 오징어랑 막 부추랑 막 해장용으로는 젓가락으로 하나씩 건져 먹게 되는데 이거는 홍합이나 그런 것도 껍질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라 그냥 막 퍼먹기 좋게 만들어줬어. 고기도 있어. 한번 구워서 구워진 고기가 잘려서 들어가 있어. 불만 내려고 같이 볶았겠지. 불맛이 엄청나게 세진 않아. 엄청나게 스모키하면은 먹다가 뿡 할 수도 있는데 딱 그거 신경 쓰지 않을 정도 적절하게. 맛있어. 아, 이 해물 푸짐한 거 보세요. 기다리길 잘했다. 내일 또 오자도 또 올 것 같아. 장아찌도 한번 먹어. 맛있네. 새콤하면서 짭짜름한 거 좋아. 말아야지. 이런 거는 마콤보드. 빨리 먹고 가자. 이제 네 번째 음식을 먹으러 왔는데요. 여기는 홀앤메리 버거라고 엄청난 비주얼을 자랑하게끔 만들어서 그래서 저희도 먹으러 왔습니다. 출발? 출발! 출발. 베이컨 모짜렐라 버거 먹었는데 난 패티 한 장 더 추가하는 체다치즈도 추가해.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 엄청났어. 요즘에는 프랜차이즈들 버거들도 가격이 꽤 있어가지고 그거보다 그냥 살짝 더 비싼 정도? 수제 버거인데? 일반적으로 시키면은 그렇게 막 비싼 편은 아니에요. 원래는 줄 서서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와,
일요일 날이고 사람들 다 빠지고 밤에 왔으니까 분위기 되게 괜찮아요. 여기 오기 전에 건너왔던 다리가 여기 가게 안에서 보여요. 감사합니다. 이게 감자튀김은 튀겼을 때 바로 먹어야 맛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치즈가 녹아있는 게 탑 위에다가 치즈를 뿌려서 녹여놓은 것 같이 생겼어. 소스들도 막 와. 우와. 우와. 그래서 일단 감자튀김 요거는 되게 맘스터치 감자같이 생겼고 맛도 그래요. 되게 바삭하고.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인 맥도날드나 그 롯데리아 같은 그런 감자튀김인데 두 가지 타입이 나오니까 더 좋다. 요거는 그래서 감자가 요거보다 도톰하고 더 바삭해요. 됐다. 야, 이건 비주얼부터 일단 끝났어요. 이거는 사진 찍어서 올리면은 인스타에서 좋아요 일단 10개 이상 그냥 받을 것 같아. 반 잘라볼게요. 아래쪽에 야채들이 좀 몰빵이 돼 있고 위에 패티랑 그다음에 치즈를 맨 위에서 녹여가지고 흘러내리게 만든 거예요. 잘라줘? 못 자를 것 같아. 알았어, 잘라줄게. 예쁘게 자르기가 힘들지. 하나 이렇게 쓰러뜨리면 돼. 그리고 이거 사진 찍으면 돼. 그래서 여자친구는 패티 한 장이고 이거는 두 장에다가 베이컨까지. 잘 먹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먹어 보통? 이거 쏙 빼서 그냥 막 스테이크 썰듯이 돈가스 먹듯이? 치즈를 주체를 못해. 아, 이건 사진 찍기 되게 좋은 스팟이다. 맛있어. 소스가 되게 맛있어. 짭조름해. 통후추 맛도 나. 일단은 고기랑 치즈. 아, 진짜 쫄깃쫄깃하다. 치즈. 패티가 좀 야들야들한 느낌이다. 뭔가 겉에가 막 바싹 구워져가지고 불맛이 확 올라오는 그 느낌이 아니고 통후추의 맛이 나요. 그 불맛보다 통후추 맛으로. 근데 맛있어. 야채도 다 아삭아삭하고 체다치즈 왕건이다. 베이컨이랑 토마토랑 야채들 해갖고 이거 그냥 한 입에 다 넣어버려야지. 할 말이 없어. 이건 맛있어. 일단 누구랑 와도 사진 찍고 제도 좋고 딱 나 이거 먹었다고 자랑할 수도 있고 가격도 안 비싸고 나는 이유가 없는 거. 난 햄버거가 맛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면 다 한 장하고 먹을 맛. 이거는 좀 약간 그 소이 소스 있는 거 같아. 근데 느낌이 다르다. 이거는 약간 뭐라 그래야지 베리야끼 소스? 그런 느낌. 굳이 느낌을 비교할 아니 그냥 비교가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굳이 하자면은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베리버거. 근데 야채 많이 들어간 베리버거. 여기도 또 생각날 거야. 근데 되게 산이 높게 쌓여 있긴 했는데 막상 또 먹으면은 그냥 먹는다 다. 버거를 이렇게 씹어서 먹다 보면은 모짜렐라가 마지막에 남아서 씹혀 꼬투. 쫄깃쫄깃하고. 수제버거집은 이거 긁어줘야 돼요.
아메리카노도 사왔어요. 아우 셔지 아우 셔. 자, 이렇게 JJ의 도안먹 이번 편은 강릉에 놀러와서 그냥 천천히 그냥 편안한 느낌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지역에서 맛있는 음식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